두부에 뭐 하느냐? 요거 두개 여기 있죠? 빠져 있어요. 어, 화면. 어, 알겠습니다. 됐죠? 이제 나오죠? 자, 선생님, 예. 그때 저번에 시험 친거 없는데? 저번에 시험 친거 나중에 줄게요. 네. 오케이. 자, 끝나고 나서 뭐 하느냐? 1대1 끝나고 나서 요거 두개 테스트 치고요. 그 다음에 100점 안 나오면 100점 나올 때까지 다시 암기 리콜 스펠 한 다음에 다시 테스트 치세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뭐? 어. 맘대로. 오케이. 자, 그래, 첫 문장. 그는 누구를 좋아하니? 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종류 중에서 뭐? 첫 번째. 그래서 뭐? 두 번째는 뭐? 하나씩. 두냐, 더 주냐죠. 세 번째는 뭐? 양념씨. Will, can, should, must, may.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몇 번째 녀석이고? 두 번째 녀석이고, 그는 누구를 좋아하니? 바로 가볼까요? 아니면 차근차근, 바로 갈래? 예, 바로 가볼까요? 그렇죠. 누구를 좋아하니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하나인 who고, 그 다음에 하다시 들어있었는데, who does he like? 하면 되겠죠. Who does he like? Who does he like? 오케이, 그랬더니 그는 너를 좋아해. I like you. 그렇죠. He likes you. You는 너란 뜻이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렇죠. 누구랑 짝을 이루고 있고. 그래서 이게 궁금하니까 Who does he like?가 되었다라는 거 배웠죠. 오케이, 계속해서 두 번째. 날씨가 화창합니다라는 표현. 그렇죠. The weather is sunny 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또는 그냥 it is sunny 해도 되고요. 오케이, 그래서 세 가지 종류 중에서 뭐? 첫 번째 비동사죠. The weather is sunny. The weather is sunny. 그러면 오늘 같은 날씨는 화창하지가 않죠. 그럼 날씨가 화창하지 않다. 그렇죠. The weather부터 해보면 안 될까요? The weather isn't sunny 하면 되겠고요. 날씨가 화창하니? 라고 묻고 싶으면 Is the weather sunny? 그랬더니 화창하다면 Yes, it is. 화창하지 않다면 그렇죠. No, it isn't. 여기에 생략된 말은 똑같아요. Yes, it is. Sunny, no, it isn't sunny. 뭐, 딴거 있나요? 오케이. 비동사 있는 문장도 살펴보았고요. 계속해서. 그것은 매우 귀엽구나. It is very cute. It is very cute. 오케이. 그래서, 세 가지 종류 중에서 첫 번째죠. 그것은 매우 귀엽지는 않다. It isn't very cute 또는 it's not very cute 두 가지로 줄였으면 되겠고요. 이 대답 듣고 싶어. Very cute 뜻이 매우 귀여운 이란 뜻이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서 뭐랑 짝을 이뤄요? How랑 짝을 이루죠.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돼요? How are, 갑자기 are로 바뀝니까, 얘가? How is it? 그것은 어떻니? How is it? 그랬더니 엄청 귀여워. It is very It's very cute. 오케이. 그래서 세 가지 중에서 비동사 들어있는 문장이었고요. 계속해서, 그래, 우리는 그 공원으로 가고 있는 중이야.
그래서 세 가지 유형 중에서 뭐? 두 번째. 근데 이거 안 보이나요? Yes, he is going to the park. 첫 번째. 그렇죠. 선생님은 we 하고 is 하고 같이 쓰는 걸 처음 봤어. 나는 is는 he나 she나 it 하고만 쓰는 줄 알았어. 새로비가 새로운 거 가르쳐 주네요. 오케이. we is가 어딨냐 이놈아. is가 아니고 are요. 그렇죠. yes, we are going to the park. 그래서 세 가지 중에서 뭐? 첫 번째죠. yes, we are going to the park. 오케이. 그래서 이런 거 붙일 수 있는 건 무슨 시에다가 ing 붙일 수 있어? 하다시에 ing 붙이면 그냥 재미로 붙인 게 아니고 뜻이 바뀌는데 고는 무슨 뜻이었는데? 가다였는데 여기다 ing 붙이면 가는 중인이라는 무슨 시로 바뀐다? 그러니까 다시 비동사가 필요한 문장이죠. 그러면 너희들은 그 공원으로 가는 중이니? 였겠죠? 너희들은 그 공원으로 가는 중이니? Are... 너희들은 너희들이 뭔지 몰라요. 너하고 너희들하고 똑같은 단어 쓰는데요. Are you? Are you? 그렇죠. 너희들은 그 공원으로 가는 중이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뭐였다? Are you going to the park? Yes, we are going to the park. Okay. To the park는 그 공원으로 란 뜻이니까 안만 길어봤자 이십니까? The park면 이시겠지. 하지만 to the park니까 그 공원으로니까 거기로 란 말로 바꿨을 수 있고 거기로 거기에는 영어로 뭐다? Yes, we are going there. 우리는 거기로 가고 있는 중이다. 안만 길어봤자 he, she, it, they만 있는 거 아닙니다. 오케이, 그 공원으로 라면 거기로 해야 되니까 얘는 we are going there입니다. 그런 거 가르쳐 준 적 있었어요? 그는 그 가게에서 무엇을 파니? 그랬더니 그는 거기에서 장난감을 판다 할 때 there 쓰는 거 가르쳐 줬었습니다. 오케이, 계속해서. 그것은 너무 짜요. 그렇죠. It is too salty. 오케이, 그래서 세 가지 중에서 뭐? 첫 번째 비동사죠. 오케이. 자, 그래서 too salty의 뜻은 뭐니까? 너무 짠 이란 뜻이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서 어떤 이란 질문과 어울리고 얘는 그 국 대신 왔었죠? 그래서 이래라 쓰고 싶어서 뭐라고 물어요? How is okay, how is it? 하고 똑같습니다. How is the soup? 했더니 It's too salty. 오케이, okay, 그러면 그것은 너무 짜니? 라고 묻고 싶으면 It is too salty. 뭐라고? It is too salty. 아, it is too salty. 그냥 여기다 물음표만 붙이면 묻는 말 됩니까? Is it too salty? 당연히 it is를 is it 해야지 묻는 말 된다고 옛날에 배웠습니다. 그것은 너무 짜지는 않다. It isn't too salty. It isn't, 에? It isn't too salty. 오, 오, 오케이. 두 가지 줄임말을 다 알려준 건데요. 오케이, 베리 굿. 그 다음 계속해서 그는 쿠키를 만드는 중이다 라는 표현은 그 쿠키라고 안 했으니까 그냥 이거였습니다. 그렇죠. 그는 쿠키를 만드는 중입니다. He is making cookies. 그렇죠. 세 가지 중에서 뭐? 첫 번째 비동사. 그래서 cookies는 쿠키들 이란 뜻이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서 무엇과 어울리고 오케이. 그래서 얘는 그냥 그대로 합시다. 그래서 cookies란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어요? What is he making? 그렇죠. What is he making? He's making cookies. 그러면 그는 쿠키를 만드는 중이니? 라고 묻고 싶으면 Is he making cookies?
그냥 쿠키를 만드는 중이 아니다 하고 싶으면 그렇죠. 또는 he's not도 돼요. he is를 줄여서 he's. 그 다음에 not을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he's not making cookies. okay. very good. 훌륭합니다. okay. 그 다음에 아니 그녀는 그 책을 읽지 않아요. she 뭐라고? she read the book. 이상한데 뭐뭐 하지 않는다 하고 싶으면 not을 어딘가 넣어야 될 것 같은데 not이 없네요. okay. no she doesn't read the book 이었죠. 그래 세 가지 중에서 뭐 No, she doesn't read the book. 오케이. 그래서 오케이. 이거 한별이 어디 안 보고 쓴 거 맞지? 이따가 선생님 스펠링 물어보면 얘기해 줄 수 있지? 오케이. 그러면 이거는 그녀가 그 책을 읽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녀는 그 책을 읽습니까? 라고 묻고 싶으면 그렇죠. Does she read the book? 이라고 물어봤더니 아니에요. 읽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녀가 그 책을 읽는다는? She reads the book. 그렇죠. She reads the book. Okay. Very good. 그 다음에 그들은 그 공원으로 걸어가지 않는다 라는 표현 준비됐습니까? 네. 가볼까요? 오케이, 그래서 두 군데가 잘못됐네요. 오케이, 이런 표현은 세 가지 중에서 뭐? 두 번째, 하다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예. 맞죠? 하다시 들어가 있는 거. 오케이 걸어가다 그냥 가다 말고요 걸어가다 오케이 그래서 두 군데 일단 데이인데 무슨 더즌트입니까? 어 하다시 두 번째 유형에서 두냐 더즈냐 따지는데 이건 두가 들어있었던 거에 더즈가 들어있는 거였어요? 그들이 걸어간다는 뭐예요? They walk. 그들은 걸어가니? 그들이 걸어가지 않는다? They don't walk. 됐습니까? okay. 지적사항 없이 합시다, 우리. Okay. They don't walk to the park. 그러면 그들은 그 공원까지 걸어갑니까? 라고 물었겠죠? 그들이 그 공원까지 걸어갑니까? Do they walk to the park? 했더니 No, they don't walk to the park. To the park는 그 공원으로 라는 뜻이니까 앞만 길어봤자 그렇죠. They don't walk there. 거기로 걸어가지 않는다. 오케이. 하나를 가르쳐주니까 하나를 알고 있네요. 오케이. 훌륭합니다. 그 다음 계속해서 그들은 내 사촌들이에요. They are my cousin. They are my cousin입니까? They면 당연히 They are my cousin. Okay, 영어에서 이런 규칙을 틀리면 수가 맞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Okay, 중1 때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온 They are my cousin 해놓고 맞냐 틀렸냐 맨날 물어봅니다. 중학교 1학년들한테. Okay, 그들은 내 사촌이다. Yes. 그들은 내 사촌들이다. Yes. Yes가 어디 있습니까? They are my cousins. 그들은 내 사촌들이다. They are my cousins. 그러면 my cousins의 뜻이 나의 사촌들, 나의 사촌들이란 뜻이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서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서.
Okay, 뭐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Who are they? They are my cousins. Who are they? They are they 하면 된다니까요. 첫 번째 유형에 be 동사가 들어있을 때는 he is를 is he, we are를 are we, I am을 am I, you are를 are you, they are를 are they. not을 붙일 때도 전부 다 I am을 I am not, you are를 you are not, he is를 he is not, we are를 we are not, they are를 they are not. 똑같은 규칙을, 그래서 왜 세 가지로 나누냐. 똑같은 규칙을 따르기 때문에. am이 있냐, is가, are가 있냐. 다만 글자만 달라졌을 뿐, 규칙은 똑같다. are they? they are. I am? am I? 됐습니까? 오케이.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수고했어요.